주말 농장에 갔던 어린이가 독사에 물려서 숨졌습니다. 야외에 나가시는 분들 특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성장경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도 이왕시 한 주말 농장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10살 홍혜주 양이 논두렁에서 놀다 독사에게 오른쪽 발목을 물렸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독이 온몸에 퍼져 8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이렇게 비가 온 다음 날 날씨가 개면 뱀들은 몸을 말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인 살모사는 전국의 산과들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독사는 이제 갈색이 피부가 갈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무늬나 흰 검은 무늬나 검은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머리가 아주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예리하게 생기고 주로 이제 그 자세가 항상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5월 초 겨울잠에서 깨어난 뱀들은 요즘부터 왕성한 활동을 시작해 11월쯤 다시 굴을 파고 집단 동면에 들어갑니다.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위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지만 일단 물리면 1시간 안에 독이 몸에 퍼지기 때문에 먼저 입으로 독을 빨아낸 뒤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그 고무줄이나 이런 걸로 아주 고무줄이 없으면 그 저 수건 같은 것도 빨리 매서 그 피가 안 통하도록. 행락철, 특히 실록을 즐기려 산과 들을 찾는 사람들은 발목까지 올라오는 등산화를 반드시 신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MBC 뉴스 성장경입니다.